보망 보험쌤 보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금요일. 예. 보모님이 좋아하는 금요일. 아, 부자는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3월이 어느덧 벌써 네. 1주차가 다 지나갔죠. 맞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예, 진짜. 찌찌뽕. 네. 보험시장 또한 3월달 매우 바쁜 달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3월달이 왜 바쁘죠? 보험팀님? 4월에는 정말 보험사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정이율이 많이 인하가 돼요. 예, 예. 그러면은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한 15에서 2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렇게 많이? 네. 네. 그리고 보장 내용도 지금 4월 네네. 기준으로 많이 바뀐다 그래요. 자, 네. 좀 전에 그 예정이율 되게 생소한 단어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위에 자막이 띄울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부모님.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눌 거죠? 항상 저희 셋이 모이면 하는 네. 얘기 있잖아요. 네. 맨날 우리 주구장창 하는 얘기. 네. 어떤 뭐야? 거? 뽀삐 뽀삐? 아니지. 그 어떤 얘기? 예. 아, 거짓말 좀. 아, 네. 뭐예요? 예. 우리 맨날 네. 어린이 보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도 뜨겁죠. 이제 어린이 보험 얘기인데요. 예.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이 제일 핫키워드예요. 맞아요. 네. 연락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제 마음 카페나 그런 데 가도 원체 어린이 보험에 대한 관심도나 반응이 그렇죠. 굉장히 뜨겁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오늘 이제 어린이 보험 네네. 3월에는 어느 회사로 어떻게 네네.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실 거죠? 그렇죠. 네. 예. 끝까지 시청해 보셔야 돼요. 네, 저 말고요. 아, 네. 미안하다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저 보험쌤님께서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역시. 네, 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네네. 어른들 보험과는 다르게요. 네네. 이 기본 연계 조건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비자들의 기본 연계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셔서 보험료적인 부분을 좀 혜택을 잘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20살 이상이신 분들은 내상,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비가 좀 더 높게 올라간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네.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부모님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보험이 아예 없다는 전제하에 네네. 암 진단비는 5천 정도는 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천이요? 그렇죠 뭐. 아 그래 뭐 1억 좋아요. 네네. 1억 좋은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암이시다. 네네. 주변에 지인 친척들이 암이 많다라고 하시면 네네. 1억 해주시면 네네.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맞아요. 기본으로 네네. 한 5천만 원 정도는 깔아주시고 네네. 이제 유산 같은 네네. 경우에 한 2, 3천만 원 정도 네네.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비도 한 2, 네네. 2, 3천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술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수술비야. 수술비, 아, 그쵸, 좋죠. 네. 질병상의 수술비 기본적으로 깔아주시고, 네네. 거기 위에다가 종수술비 얹혀주시고, 네네. 거기에다가 여력이 조금 더 되면, 그렇죠, 그렇죠. 질병,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얹혀주시면, 네네. 제가 봤을 땐 수술비는 최고이지 네네. 않을까 싶고요. 네네. 일단은 암진단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1억! 늘 수 있는 나이가 그쵸. 있어요. 네, 맞아요. 30세 이전까지만 암진단비 1억을 넣으실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네. 내가 암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다 또는 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좀 많이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납입 여력 내에서 꼭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많은 문의가 와요. 근데 솔직히 정답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납입 여력 내에서 아까 부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 가족력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보험쌤님 네. 그 회사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싶어. 네. 근데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막 머리 아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게 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알게 떨었잖아. 아, 그러니까. 네. 일단은 네. 지난달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던 KB 네. 어린이 보험이요. 네. 지금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오, 네. 잘 됐다. 15% 할인을 한 달 연장했기 때문에 네. 3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특히 KB 같은 경우는 대장 점막 내암 이게 코드인 많이 걸리죠. 네. 코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모든 회사들이 유사암으로만 진단이 됩니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진단비가 나가는데 예. KB는 유일하게 일반암으로 통 크게 딱 진단비를 주거든요. 맞아. 진짜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의 KB에다가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DB 다시지만 수술은 DB DB에다가 수술비를 넣으셔서 네네. 혼합 설계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살
미만인 분들은 KBM만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하시고요. 뭐 20살 이상이신 분들은 KB 진단비, BB에도 진단비를 좀 더 넣으셔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같이 높이시면 예, 가장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우리 보험사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혼합설계하면은 그 좀 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혼합설계라고 하시면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린이 보험은 기본 연계 조건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본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담보들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A 회사, B 회사, C 회사 회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는 암 진단비가 비싸고 어느 회사는 뭐 수술비 보험이 비싸고 어디는 좋고 저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골라서 혼합으로 설계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가성비, 가심비까지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하면은 뭐 20대나 10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또 30대까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넓어졌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어린이 보험 18살까지 막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20대에서 30대 사이. 네. 그래서 어른이 보험이죠. 자, 그러면 현재 잘 나간다는 회사들의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살 이전에는 유사함이 2천만 원, 혈성,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네네. 그렇지만 20살 이상은 1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고장? 네, 그리고 KB도 마찬가지예요. KB도 이제 유사함은 20살 미만은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은 2천만 원 들어가지만 20살 이상이신 분들은 1천 밖에 안 되세요. 좀 적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메리츠와 그리고 현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용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유사함이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2천만 원, 허혈성 2천만 원이 30살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 그건 장점이네. 현대가 올랐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오른 거죠. 네네. 네, 이렇게 동일한 맞아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소형사들이 있잖아요. 가장 진단비가 높은 소형사는 바로 농협입니다. 아, 농협. 네, 빅히트 플랜을 조금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만약 진단비를 원하신다면 농협도 괜찮으신데요. 유사함이 3천만 원. 3천만 원? 네,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이 무려 5천만 원. 오, 와. 물론 20살 미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인기가 많네요. 그래도 다른 데 3천인데 5천은 그렇죠. 진짜 많이 해줘요. 그리고 20살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함은 3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은 3천만 원씩. 여전히 정말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는 유사함은 1천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은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모님, 이 정도만 체크해서 가입하면 되나요? 아, 아니죠. 또 있어? 어린이 보험의 꽃이 뭐야?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잖아. 꽃이요? 에이. 아, 남면, 나비 면제. 역시 똑똑해. 예. 아, 역시. 대가리 틀려. 어린이 보험의 꽃은 나비 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반 어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암 진단 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에 나비 면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은 나비 면제 조건이 이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아, 그래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일반 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사암까지 나비 면제를 해주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시에 나비 면제를 해주고요. 그렇죠.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도 80%가 아닌 50% 이상 시 나비 면제 조건까지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른 보험 말고 가입할 수 있을 때 어린이 보험 가입하시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더 좋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오늘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은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따로 빼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암 뇌질환, 신장질환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 회사마다 완벽한 회사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들의 이제 보험료 저렴한 부분들 그리고 보장 장점이 있는 회사들로 모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 또한 뭐 이제 20대 넘으면 좀 전에 이제 보험사님께서 숨차일도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예, 20대 넘으면 뭐 유사함이나 뇌질환, 신장질환 쪽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이 3대 진단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5% 할인, KB 손해보험 이번 달 한시하고 또 연장이 됐으니까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D코드, 대장전망 내암, 또 KB 손해보험 쪽으로 가져가시고, 아, 20대 넘었는데 이 보험 좀 아쉽다. 그러신 분들은 DB 손해보험으로 뭐 천천천 더 보완하시고, 또 수술비 쪽. 아무래도 그쵸. 예. 4월달부터 DB 손해보험이 좀 수술비가 많이 축소가 된다니까, 맞아요. 딱 3월.
KB랑 DB, KB, DB 이런 쪽으로 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DK? 네. 그렇죠, DK. 저희가 항상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아 보호망님 뭐 유사함이나 내지나 더 원해요. 이러면은 또 누적 안보는 농협 손해보호. 그렇죠, 네. 그렇죠.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할지라도 꼭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농협,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농협이랑 DB 손해보호, 농디 이런 쪽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맞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3월 어린이 보험 시장은 매우 뜨겁다.